아, 편의점 아르바이트 선생님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? 아, 진짜요? 네. 혹시 잠깐 시간이 괜찮으신가요? 아니, 지금 알바하시는데 괜찮으세요? 아, 그래요? 어, 그래요? 그럼 잠깐 여기 요 편의점에서 알바하시는 거예요? 아, 그러면 잠깐. 아, 지금 저희 사실 이제 이 프로그램이 뭔지를 네.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그 조금 전에 주인공이 탄생을 했어요. 어떤 주인공? 100만 원의 주인공이. 헐 대박. 우리였으면 좋겠다. 헐 대박 끝나. 이제 헐 대박이고 이제는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다. 아, 많아. 알바를 보통 한 번에 하지 않나요? 아, 네. 이제 저는 이제 가서 인수인계 준비해서. 아, 또 사장님도 잘 만나야 되잖아요. 사장님 좋아요. 지금 어, 이러고 있어. 아, 그러니까.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. 네, 저희가 아, 제가 오시는 손님 있으면 봐드리고 있을 게 없지 않으면 아세요?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서 네. 있으시면 저희가 들어가면 되니까. 이쪽에서 이렇게 볼게요. 네. 일단 저 각자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실까요? 아, 저는 22살 대학생인데 방학 때 잠시 서울에 올라온 김정원이에요. 정원 씨. 정원 씨요? 저는 20살 조아영. 조아영 씨. 그럼 학교는 이제 다른 곳에 있고요? 진주에. 아, 진주에 네. 있어요. 아, 경남 진주예요? 네네. 또 학교 다니려면 이제 또 그만두고 가셔야겠네요. 네, 그래가지고 아. 이번 주에 내려가요. 아, 좀 많이 힘드셨겠어요? 아니요, 재밌어요. 괜찮았었어요? 네. 근데 기본적으로 두 분이 네. 되게 긍정적이신 것 같으세요. 아까 봤을 때도 그냥 너무 네. 미소가 밝으시길래. 아니, 아까 저한테 네. 그 손을 이렇게 흔들어주신 분이. 아, 아까 이분이세요. 아까 저랑 통과하다가 손을 예, 너무 막 이게 인사를 너무 크게 주셔가지고 편의점 알바를 해보신 입장에서 편의점 알바할 때 뭐가 좀 제일 중요합니까? 뭐. 좀 참을성이 필요해요. 참을성이요? 진상 손님이 오시면은 아. 쓰레기를 던지셔서 예? 안 들어가면은 어, 안 들어갔다 니네가 버려라 이러고 나가셔요. 자기가 슛을 해놓고 놓고 나면은 편의점 직원이 네. 아, 또 그거 말고도 어떤 진상 손님들이 있어요? 돈을 던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. 아니 돈을 왜 던져요? 모르겠어요. 탁 던지고 네. 이러고 있어요. 아, 진짜요? 네, 그러면은 돈을 던지고 싶은데 저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안 되죠. 네, 그러니까 저는 여기야 하고 주는데 그런 손님이 꽤 많아요. 아, 꽤 아니, 근데 진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. 이 두 분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중한 자녀분들이신 거거든요. 네네네네. 맞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예, 맞습니다. 아니, 화를 너무 내셔. 아니, 죄송합니다. 아니, 화를. 아, 저도 모르게. 자기야, 미안해요.